네, 드렸었어요. 아니, 요즘 계속 두 분이 이렇게 뭐 홍보 활동 또 감사 인사 드려 다니시면서 네. 서로를 뭔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. 촬영 이외에도 또. 정말 촬영하면서도 많이 친해졌지만 우리 그 배심원들 배우들이 또 이렇게 무대 인사를 다 같이 다니면서 매일 무슨 개모임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얘기가 끊이지 않는데 그 주된 이야기의 소재는 형식이 교육이에요. 교육? 어떤 네. 교육이요? 뭐 형식이 군대 가니까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이 형식아 군대 가면 이렇다 이런 거 조심해라 뭐 이렇게 해라 또 제대하면 이런 여자 조심해라 뭐 제대 후까지. 네 우리는 뭐 이런 남자 조심해라 뭐 아, 이런 진짜 애정이 작품 할 때도 엄청나시구나. 이런 감독님 조심해라 뭐 이런 배우는 무섭다 뭐 이런 형식이 미래를 위한 교육에 아니 저희가 뭐 조심할 게 너무 많아. 뭐 조심하라를 두세 시간 동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조심할 게 이렇게 많아가지고. 근데 너무 낙천적이에요, 형식이가. 정말 잘 먹고 잘 자요. 잘못 먹고 먹는 잘 거, 자요. 너무 잘 먹고 잘 자요. 우리가 그렇게 겁나는 얘기를 해줘도 눈만 붙이면 금방 자고. 예, 너무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? 저는 정말 밤새 잠을 설치고 예매율 확인하고 스코어 확인하면서 막 너무 졸린 표정으로 아침에 오고 이러는데 형식이는 참잘 먹고 잘 그럼요. 자고 네, 오늘도 한번 건강해요.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자. 정말 파이팅이 넘치네. 아,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 거기서 나오는 거구나. 숙면에서 오는 눈빛이 아니다. 아.